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동충하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게 동충하초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죠. 요즘은 뭐 이렇게 굉장히 동충하초가 재배가 됩니다. 이제 동충하초라고 그러면 이제 겨울 동자죠. 겨울에는 이제 벌레처럼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움직이고, 그다음에 하초, 여름에는 이렇게 그 이 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모양이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걸 그 먹을 때는 이제 요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먹는데, 동충하초는 굉장히 귀한 그런 그 식품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간 돈이 뭐 엄청나죠. 예, 굉장히 그 비싼 이제 그런 그 이제 그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비싸다, 귀하다 이러면 뭐 대부분 다 좀 뭐 좋으니까 이제 비싸고 귀한 거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충하초 업체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걸 뭐 이렇게 한 그릇 보내왔습니다.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채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품 개발 이제 실험을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. 한 1년 정도 이제 했었는데, 동충하초 발효 식초, 그 다음에 동충하초 발효 비누, 동충하초 또 발효 한 개 더 있는데, 그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고 해가지고, 몇 가지,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. 고추장까지 전부 다 이제 성공을 시켰죠. 그리고 이제 동충하초 발효 음료는 이제 이거는 이 동충하초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료로는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보니까 복숭아 맛입니다. 복숭아 맛.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 술, 이제 식초 되기 전에 술이니까 술은 뭐 당연히 성공을 다 시켰죠. 근데 술은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서 느끼는데, 이거 뭐 와인, 이제 거의 뭐 복숭아 음료, 뭐 복숭아, 하여간 이거 뭐 복숭아 주스 같은 이런 맛이기 때문에 술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.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왜 이 복숭아 맛이 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먹어보는 거죠. 뭐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좋습니다.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 되면 뭐 항상 이제 편도가 부어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된통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, 동충하초 이거 먹고 난 뒤부터는 이제 기관지 뭐 이런 편도 쪽에 전혀 그런 걸 뭐 한 번도 제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말을 하니까 목이 이제 좀 편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동충하초가 이제 폐, 뭐 기관지 폐,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. 근데 그런데 뭐 이게 조금 좋다 뭐 이러는데,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말을 하는 그다 보니까 좀 좋을까 봐서 이제 옆에서 있는 거 조금 얻어먹었습니다. 아주 좀 먹고 나니까 그냥 피로도 좀 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제가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, 우리 이제 앞으로 귀농이 되게 많죠.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시의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이제 막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, 이제 농사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. 한 해는 잘 되다가 한 해는 완전히 또 이렇게 뭐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. 그리고 잘 되면 가격이 폭락해 버립니다. 그리고 안 되면 뭐 가격은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, 농사라는 게 이제 뭐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가신 분들이 그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동충하초를 말씀드린 거는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. 특이한 걸 하고, 그리고 이게 계절에 상관없이, 그러니까 한 해는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, 이제 그런 작물들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동충하초가 그 작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,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여러분들의 그 농가에서 이제 이렇게 재배,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동충하초 자체가 균입니다. 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버섯 있죠. 버섯, 그거 똑같습니다. 이제 버섯 재배하는 것, 버섯이 균이에요. 그래서
그 이 동충하초를 요 정도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제 높은 기술력과 정밀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사면 되죠.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충하초 발효 식초, 동충하초 발효 고추장, 뭐 동충하초 발효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품들을 시골에서 여러분 혼자서 하기 싫으면 이제 뭐 한 다섯 가구나 뭐 여섯 가구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들어서 또 혼자서 팔기 싫으면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쇼핑몰로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뭉쳐가지고 하면 되죠. 그리고 정부에서 엄청 밀어줍니다. 협동조합 한다고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밀어주죠. 뭐 또 하겠다 그러면 뭐 저는 와, 왜 시골에 안 가나 할 정도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밀어줍니다.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지원센터인데 가보면 시설 같은 거 다 해놨습니다. 제가 저번에 어디에 그 농업기술지원센터 가봤는데 30억 들어가지고 그 해썹 시설을 그 농업기술지원센터에 다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농장주들 그런 분들은 그걸 공짜로 또 쓴다 그럽니다. 공짜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해썹 시설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서 장비 같은 거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그 저기 뭡니까 이거 온도 낮게 해가지고 동결 건조기 저희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동결 건조기입니다. 그건 한 대 싼 게 3억 뭐 이렇게 합니다. 그것도 거기 있습니다. 동결건조기도. 그래서 그것도 공짜로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잘해주는데 도대체 왜 못하는지 저는 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또 그런 제도들을 이용하고 근데 여러분 혼자서 돈 줘 이러면 당연히 안 줘죠.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 이제 정부의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매력이다. 매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, 그런 이제, 시골의 그, 이제,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, 굉장히 매력적인, 그런 제품이다. 이런 걸,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니는 안 하는데 이러는데, 저 여기 사무실이 한 200평 되거든요. 전부 그겁니다. 완전히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도. 근데 200평 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. 너무 작고, 시골에 가면 뭐, 다른 걸 몰라도 뭐, 땅, 그 다음에 뭐, 이런 이제 시설 이런 거는, 신청하면, 근데 그런 거 노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런 데다가, 이런 발효시설, 발효시설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. 열, 온도, 습도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, 지가 알아서 발효되는 겁니다.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. 미생물이 다 합니다. 그것도 요즘은 이렇게 이제 정말 좋은 유원 플러스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유인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이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안정적인 그런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균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기 때문에. 그걸 가지고 자연의 균들을 불러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실패가 되는 거죠. 종균을 접종을 하면 실패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. 제가 이제 어제 뭐 좀 이렇게 어제 음식을 잘못 먹고 밤새도록 배 아프고 뭐 몸에 두드리기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좀 컨디션이 좀 별론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